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근래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께 만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 다니면서 아직도 정말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말 본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또 목사님 목회가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이 신앙의 정리가 이단으로 빠져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반석위에 지키지만 그러지 않은 모래위에 지키라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에 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어려운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은 보면 자기 삶에 어려울 때 이렇게 미혹의 영혼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끌려서 가서 많은 걸음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많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이 기초가 참 중요하고 집도 기초를 잘 세워놔야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듯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많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줘서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더라 다 지금 짐을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어 물질의 문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도 조금 있으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 이에 후추가 떨어지는 길 때문에 불평하듯이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헤어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모은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내게 편히 쉬게 그 우리 오늘 지금 많은 정말 이 방송을 나가는 분들 이런 방송이 나가면서 오늘도 수고하고 혹시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55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데에 오라.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세상 너무나 목이 말라는 잘 떠나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지 못해서 정말 헐떡이며 갈급한 사람들이 뿐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도 다 내가 내게 표현시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고 살니까 바로 우리 아담과 사단의 말을 듣고 수명에서 따라가듯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선악과를 먹고 거기서부터 어둠의 영이 그를 장악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졌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갔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다른 아니요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만의 나름대로 가지고 왔는데 너무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 와요. 그물과 죄를 주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와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종교 생활하고 믿지 않고 살면 믿는 사람을 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시기와 질투로 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성령 죽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 온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수님 부르신 그게 응하는 응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사람이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지나간다는 것은 예. 반응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직 주님 못 만났습니까? 그럼 오늘 반 삭개오는 예수님 지나간다 할 때 관심과 반응을 하고 갔어요. 꽃나무 올라가서 자기 몸을 여러분 지나가다도 관심이 없는 것은 관심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거기를 가고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사케오를 보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모습을 보시고 사케오야 너희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네. 그럴 때 이 사케오는 그 말에 반응을 하죠. 이 주님을 자기 집에 그래서 오늘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고 여러분 자유하고 싶고 정말 누리고 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하나님을 떠났는지 만나야 행복하잖아요. 떠났는데 어떻게 만나야 행복하지 만나야 행복하지.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삭개오처럼 관심을 가지고 올라갈 때 주님의 주님도 그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행했다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회개. 할렐루야. 회개는 맨날 제가 노래 부르지만 전도를 해서 드렸다면 사람들이 늘 징징징 울고 조금 있으면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회안 되는데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가는 길을 돌아서 당자가 나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손이 뭔지 왼손이 뭔지 오른손을 찍어요. 이런 것을 가면 그만큼 결단하라. 그래서 많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안 끊어지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안 너무너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자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거지를 들어가는 예수님 들어가는 가시니까 주여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거 반갑고 또 잘못된 계시면 사매가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회 진정한 회개는 바로 돌아서면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운다고 반신으로 울고 나가서 벌써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바로 요원을 삭개로 사매가 받겠나. 내가 토색한 것이면 다 받겠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자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말씀이 기초가 따르신 생각이 나서 제가 전도사였는데, 10년에 전도사 때, 주여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한 80명 전도하는 제가 나옵니다 하고, 남이 한 곳에 가.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좋은 교회를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가서는 두 달이 있다 보니까 주먹병이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수십 그 당시에 이 지금 주먹병이야.
아니, 아니면은 직장 아닐 것 같아. 그럴 때, 그게 안 온 분이 저를 부러. 그때 돈이 하나도 물질이 없었어요, 그 당시. 물질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물질이 많은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 예. 그것이 서대고 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하는 거 이거를 믿고 믿으면 수술기를 다 주겠다.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기름버거리 되고 보물이 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주님 물을 줬는데, 그것은 자기 어머니가 귀신이 돼서 그 자식에게 갔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믿어놨는데, 나는 지금 내일 모레면 수술을 해서 지금 안 하면 죽게 돼 있는 상태야.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나를 보면서 일주일을 나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 5분전하고. 근데 희한하대요. 하나님 원해요. 정말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보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도저히 나는 이 말이 안 믿어져. 어떻게 귀머리가 뒤시고, 이 귀신이 엄마 소리 들어와서 또 아들에게 전화, 이게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대로 천국 그냥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 그럼 나가겠어.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그분의 감동을 주셔서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저에게 찾아오셨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달라요. 오직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절대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오면 거부하지 마세요. 안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안 믿으세요. 근데 그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 미혹이에요. 미혹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게 믿어지구나. 그걸 알겠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의 영이 하나님 아담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영이 잡혀서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거기에 잡혀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 자녀만 아멘? 아멘.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게 믿으시나? 안 믿으시지. 영생을 주신다. 도저히 안 믿으시지. 죽음을 받던 때도 안 믿으시지. 이야,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나야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모대 성경분들이 검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아, 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는 마음. 본다니까 눈과 의이 아니라 믿어지면 보여지는 거랍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러니까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믿어져. 때려주기도 믿어져. 주님이 그 계신 것도 믿어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믿어져. 같이 동행하시는 것도 믿어지죠. 아멘. 믿어지는 건 어디가?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아멘. 내가 그 은혜로 만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남기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 믿어지는 믿음. 아멘. 이걸 가지지 않으면 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자꾸 요동이 돼서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다 이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영을 주시고 다 이루셨어. 갈라디아서 5장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 그러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믿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렇게 평안 가운데 누림을 주시고 또 갔다가 빠지고 안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하셨어.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나로 생기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축복합니다. 축복을 지금 그들에게 오늘 여기에는 사는 일꾼을 초청하는 부르심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감동을 오늘도 수가 선생님처럼 자기 안에 뜨문이 들고 남편을 많이 가도 만족이 없이 딸도 그렇게 많은 걸 해봤지 만족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천천히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삭개오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철저한 회개 회개를 돌아서 가는 길 주님을 향해 가는 가면서 가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거듭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과 모시고 에녹이 60몇 세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신앙이 자기주의적 우주 세계를 통해서 그거는 하나님 그 말씀을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그 약속을 잡고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그것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님에 되어서 내가 나는 것 말라 형통해 보고 주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받으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